오늘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웨딩 플라워랑 디렉팅 계약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웨딩 플라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식장을 예쁘게 꽃으로 꾸미는데 내가 얼마를 예산을 잡냐에 따라서 꽃의 그 풍성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견적 받아보는 거고, 디렉팅 같은 경우는 이제 식순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할지랑 사회 같은 거나 축가할 때 세팅 같은 걸 어떻게 할지, 디렉팅까지 같은 곳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예약했던 그 식장 거기랑 연계되어 있는 업체로 예약을 해놨고, 이제 오늘 그거 미팅하면서 자세한 견적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제 드디어 저희가 모바일 청첩장도 만들었거든요. 와, 진짜 결혼식 한 달 남기고 막바지에 호다닥 끝내버리고 있어요. 좀 이따가 미팅 장소 가서 카메라 한번 켜볼게요. 둘에 혹시 없는 예식을 생각하시나요? 네. 네. 그치, 없는 예식을 많이 하셔가지고. 역시 네. 보통 여기에서 무조건 이거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 웬만하면 다 빼버리고 싶거든요. 제일 짧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가면 정말 짧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축가만 하나 딱 들어가고 그렇게 저희는 할 예정이에요. 아, 네. 그러셔도 되죠. 네. 근데 바로 와서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라 또 와서 해야 되는구나.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나 몰랐어. 여러 번 와야 되는구나, 미팅을. 힘들다, 힘들어. 보통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링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부님. 저 보시기에 어떤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드시던가요? 아치나 뭐 컬러나 이런 것들은? 저 컬러 최대한 퓨어한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네네. 그냥 화이트 그린 아니면 연핑크 화이트 두 조합 중에 하나 하고 싶거든요. 화이트 그린에 연핑크가 포인트로 들어가는 컬러도 있으시고. 신부님 좋아하시는 연핑크? 약간 핑크 이런 것들이 좀 믹스가 돼야 샹들리에 같은 걸 달아서 이런 분위기를 내시는 이런 게 이제 스퀘어 프렌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어떤 느낌이 좀 좋으세요? 저는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거 그게 제일 제 취향이었어. 저희가 아무래도 겨울 예식이다 보니까 저 안개꽃이 좀 눈송이 느낌이 나서 예쁜 것 같아가지고 약간 여기에 연핑크 포인트가 조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아치는 정해졌고요, 신부님. 오늘 거의 그냥 최종 미팅처럼 다 하셨네요. 네. 이렇게 빨리 끝나자. 감사합니다. 음료 한잔 드시겠어요? 저희 아, 네, 커피요. 짠. 여러분, 여기는 저희 집 2층 방인데 원래 잉여방이라서 창고로 쓰고 있었다가 이렇게 간이 운동방을 만들었어요. 벤치프레스랑 아령 뭐 이런 거는 오빠야가 다 쓰는 거고, 요 요가 매트에서 주로 하고 쪼꼬미 아령이랑 요 마사지볼 이런 것만 제가 조금 쓰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결혼식 전에 많은 신부들이 여러 가지 관리를 많이 받잖아요. 뭐 경락이라던가 피부관리샵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좀 관리들을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혼식 날 딱 신부를 봤을 때 뭐 피부가 좋다, 얼굴이 오밀조밀하다 이런 것보다는 상반신, 어깨 라인, 체형에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웨딩드레스가 대부분 목부터 어깨 라인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 라인이 예뻐야 뭔가 전체적인 실루엣이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제가 또 편집하는 일을 하니까 컴퓨터 앞에 이렇게 엄청 오래 앉아있다 보면 어깨가 이렇게 자동으로 라운드 숄더가 되거든요? 그걸 제가 요가를 해주면서 꾸준히 펴주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펴져도 컴퓨터 오래 하면 또 이렇게 살짝 굽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혼식 전까지 빡세게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약해주자면, 겉에서 만지는 그런 관리보다는 저는 이너뷰티랑 이런 건강, 체온관리에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요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또 결혼식 전에 이 저질 체력을 좀 고치고 싶어서 필테를 등록을 했거든요. 이제 한 3, 4번 정도 수업 나간 완전 새싹인데, 오늘 필테 가기 전에 요가 하면서 요 어깨 쪽 긴장감도 풀어줄 겸 제가 평소에 하는 라운드 숄더 요가들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루틴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수리아 나마스카라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이게 약간의 유산소도 업 시켜주면서 목, 척추, 등을 좀 한꺼번에 펴줄 수 있는 그런 동작이라가지고 요가할 때도 기초 동작으로 많이 쓰는 그런 거니까 운동 안 하시는 분도 요거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가기 전에 요 정도 워밍업만 살짝 해놓고 운동 갔다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필라테스 양말 이렇게 생겼는데 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너무 웃기게 생겨서 처음에 조금 놀랐어요. 오케이, 마시고 끌고 오늘 시행들의 터치되면서 필라테스까지 끝나고 이렇게 집에 왔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이 커다란 박스는 제 영양제 통이거든요. 저는 항상 운동이 끝난 직후에 이 영양제들을 싹 먹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칸별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이쪽은 각종 비타민들, 그리고 여기는 유산균 칸, 이거는 여러 가지 알약류들, 여기가 이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콜라겐 전용 칸입니다. 또 이 이너뷰티에 이 콜라겐 충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먹는 콜라겐 앰플은 요거, 아일로 콜라겐 앰플을 먹어주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가루로 된 콜라겐을 먹었었는데 요런 액상형 타입이 훨씬 흡수가 빠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 콜라겐 앰플로 먹어주고 있어요. 상큼해. 이게 콜라겐 가루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콜라겐이 엄청 비리거든요. 근데 요거는 콜라겐 특유의 비리거나 역한 향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맛있는 오렌지 맛이라서 누구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이 앰플 한 병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영양제들을 다 챙겨 먹지만 뭐 여행 갈 때라던가 잠깐 외출할 때 요거 한 병만 그냥 가방에 쏙 넣어서 들고 다니기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고급진 틴 케이스 안에 짠, 이렇게 28개가 들어있어서 딱 결혼식 한 달 전쯤부터 집중관리 느낌으로 한 병씩 먹어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예비 신부분들께도 너무 추천드리고 또 센스있게 선물로 보내주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일로 전 제품은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올영 세일에 최대 할인 혜택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콜라겐 필요하셨던 분들은 저랑 같이 그 시즌 맞춰서 쟁여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도 제가 정말 매일 먹는 이 아일로 제품 소개하면서 구독자 이벤트까지 알차게 챙겨왔거든요. 이벤트 참여해주신 10분을 추첨해서 아일로 콜라겐 한 달치를 보내드리니까 더보기랑 참고하셔서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결혼식 날에 하객들에게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미리 저희가 시식해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먹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식을 해보러 왔고, 일단 저희는 이렇게 6코스 요리로 선택을 했고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긴 진짜 언제 와도 채광이 너무 예쁘다. 여기는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우리 결혼식 때도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어, 제발. 잠깐 꺼져드릴게요. 계세요. 먼저 찍어 먹어요. 스프 맛있네. 두 번째로 나온 샐러드. 맛있네. 이거 루꼴라지? 아, 루꼴라 같아. 너무 좋다. 원래 여보 루꼴라 엄청 좋아하잖아. 아, 샐러드 싹싹 끼었어. 맛있나 보네. 샐러드 맛집인걸? 어, 샐러드 맛있더라. 트러플인족도. 여보 싫어할 것 같은데? 내가 싫어할 것 같아? 괜찮은데? 어르신들 큰일 났다. 근데 맛있어. 와, 예쁘다. 스테이크 이거 잘라봐. 어, 딱 미중 맞네. 맛있겠다. 와, 엄청 두껍네.
우리 또래 기준으로는 최고의 식당이에요. 그럼 다들 브이로그 보고 예상하고 있겠지. 브이로그가 먼저 올라가니까. 그러네. 마지막 디저트. 청량나지? 얼그레이가 있는 것 같아. 무슨 향이 나긴다. 맛있다. 나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긴 한데 어르신들이 걱정이야. 나도. 그럼 뷔페랑 장단점이 있지 않겠어? 그치. 후식으로 콜라겐 주스. 제가 항상 식후에 달달한 걸 먹거든요. 근데 이게 오렌지 주스 맛이라서 디저트처럼 마무리해 먹어주기 좋더라고. 결혼 준비의 진짜 마지막 단계인 결혼식 순이라든지 뭐 하객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정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요 영상 앞부분에 제가 플라워 디렉팅 그 미팅을 갔다 왔잖아요. 이제 거기에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보내주시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제가 파일링을 따로 해놨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쭈루루루룩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예약 확인서라든지 이런 하객 배치도 결혼식이 진행될 때 나오는 배경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떤 걸 할지 이렇게 샘플도 쪼르륵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다 정하고 나서 이 체크리스트 우리가 정한 내용대로 이렇게 식순이나 뭐 노래 성혼 선언문 어떻게 할지 당일날 식장 꾸미는 디자인들 이런 것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기입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런 노래 같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지인분 중에 피아노를 엄청 잘 치는 피아노 방송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더니 아주 흔쾌히 피아노를 쳐주시기로 해가지고 입장 퇴장 같은 거는 피아노를 쳐서 하기로 했고요. 이제 축가 같은 경우는 제 동생 도진이가 해주기로 했거든요. 또 특별하게 다른 곡을 커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스토리로 작사를 해가지고 자작곡으로 축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진짜 엄청 의미 있는 축가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되면서도 그거 듣고 막 너무 울까봐 사실 그것도 조금 걱정이긴 해요. 이런 디테일한 거는 이번 주까지 제가 남자친구랑 정해가지고 업체에 보내주기로 했고 저희가 몇 주 전에 청첩장을 만들었거든요. 저희는 아무래도 소규모 웨딩이다 보니까 종이 청첩장을 만들어도 크게 나눠줄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모바일 청첩장 하나만 하기로 했고 저는 이 프롬투데이라는 업체에서 했고요. 저희가 만든 청첩장 보기 누르면 짠 이렇게 저희의 웨딩 사진과 이렇게 꽃이 흩날리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내리면 초대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써져 있고 이렇게 날짜나 위치 같은 게 나와 있고요. 당일날 유튜브 촬영한다고 안내사항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확실히 스몰 웨딩이다 보니까 뭔가 거창하게 막 준비한 거는 따로 없어가지고 그래도 나름 준비하는데 수월하게 빨리빨리 진행됐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웬만한 준비는 다 끝나가지고 결혼식 당일날까지 건강 유지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 이제 씻고 왔고요. 뭐 별거 없긴 하지만 제가 결혼식 전에 어떤 피부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 에비힐 마스크팩 그리고 붙여줄게요.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빠르게 붙여야 돼. 저는 마스크 빼고 무조건 진정. 이렇게 붙여놓고 저는 요 닥터탱글 리프팅이나 진정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기인데 요거를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리프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런 리프팅 관련된 기기를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도 얘가 제일 비포 애프터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구 같은 걸로 좀 싸게 구매를 했고 보통 리프팅을 이쪽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살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팔자 쪽이랑 이 이간주름 쪽 여기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홈케어 기기 같은 경우는 피부 타입에 따라 효과가 좋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미미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크게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오빠야를 이 기기를 시켜주니까 확실히 일시적으로 촥 올라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 눈에는 보이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되라 하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 목주름이랑 승모근 이쪽도 항상 풀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빅프로젝트 링클 롤링 크림. 여기 이렇게 크림 자체에 롤러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돌려서 열어준 다음에 목이랑 승모근 쪽에
약간 괄사해주듯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쪽 림프를 풀어주는 게 진짜 시원하고 피로회복 같은 데도 좋다고 하거든요. 하루가 끝날 때 루틴으로 꼭 풀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피부 관리 끝! 입술은 언제나처럼 요 라네즈 슬리핑 팩. 이렇게 하면 리얼로 리얼로 끝! 오늘 브이로그는 웨딩 관련 계약하는 것부터 제 관리 루틴까지 쫙 다 보여드렸는데 저처럼 결혼을 준비하시는 우리 동생들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요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고요. 저는 다음 브이로그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